갑니다 이제. 대망. 다들 쳐다보니까 민망합니다 아주. 짠 갑니다. 자 보세요. 아 보시다. 그럼 교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그냥 눈으로만 봐야 돼? 아 그렇지. 어 다시 보면 되겠다 그지? 어 그렇지 바보 그지? 유튜브에 올리면 다시 그 영상 보면서 그지? 다시 한번 보면 되잖아요 동영상 그지? 오케이 좋아요. 내 기억에는 어디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아 기억난다. 요거 설명했던 기억난다 요거. 그죠? 왜 ING 써야 되는지 그지? 블루클립 이런 설명하면서 생각했던 건 기억나요. 자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냐면 여기부터 갈까요? I부터 갑니다. I. 자 보세요. 자 우리 학교에 다 했으니까 1과 다 끝냈지? 레슨 1. 오케이 갑니다. I went. 나는 갔어. 어디서부터? Looking at picture. 그지? 하루 종일 사진을 보는 것으로부터 가서 또 어디로? 실제 그것들을 가지는 것으로니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출제 포인트 시작. From ing to ing 일치시켜줘야 돼. 그지? 우리 이거 중학교 때 아는 표현입니다. 뭐죠? 아주 간단한 심플한 표현이죠. From A to B 구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똑같이 병렬로 이렇게 일치시켜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지? 이거 화면 너무 이거 어때? 보이는 거? 잘 보여? 아니 여기서 통해서 보면 이거 글씨가 잘 보여? 잘 보이는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끄면서 할까 앞으로? 이게 조명이 원래 그래. 원래 조명이 촬영을 위한 조명이 있고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 끈 게 낫는지. 그래서 하나만 일단 켜놓고 하는 건데 한번 보지 뭐 오늘. 촬영을 봐서 이렇게 끄는 게 더 나오면 앞으로 끄고 가고. 자 갑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자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before long 여기 보세요. 오래전에 I found it. 나는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오케이. What? 무슨 해석 어떻게 한다고 시작? 먼저. 그지? 동사 되고 온다. 먼저. 시작. 가. 그지? 나는 알았어. 발견해서 뭐 한 것을? What I liked it. 내가 좋아했던 것을 알았어. 그죠? 됐지? 끝이야. 그리고 또 end. end니까 시작. 여기 뭐 생각한 거야 이거? What I dreamed. 내가 꿈꿨던 것을 알았어. Of becoming 되고자 하는 것, 되는 것을 꿈꾸자 하는 것을 알았어. 그죠? 오케이 여기서 좀 또 출제 포인트는 뭐 쓰면 안 돼? 위치 안 돼? 이유는 설명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원래 생략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end니까 없어 안 썼으니까 왜 위치 쓰면 안 되지? 똑같이 대명사잖아 둘 다. What도 대명사고 위치도 대명사입니다. 그지? 근데 위치 쓰면 안 돼. 왜 그렇지?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아, 위치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 명사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그지? 오케이, 와. 그래서 위치를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갑니다. 자, why don't you try to find something? 자, try to 이거 바꾸자고 그랬죠? 시작. 뭘로?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why don't you는 저기 제안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는 게 어때?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why don't we 하고는 틀리죠. 여기 동사 나오는 거. 그지? why don't you하고 why don't we는 틀려요. 무슨 차이가 있죠? 당연히 이 단어 차이가 있죠. 얘는 유구, 얘는 뭐야? 뭘 갑자기야? 어, 돼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그치? 얘는 유구, 얘는 얘는 둘 다 제안인데요. 얘는 너만 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얘는 나도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치? 우리 함께 뭐뭐 하는 게 어때? 얘는 야, 난 안 하고 야, 너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표현 조심하시고. 그래서 얘는 요 그래서 요 요놈 새끼는 얘는 그래서 요걸로 바꿀 수 있죠. 동사 원형으로. 얘는 못 바꾸죠. 레츠 동사 원형 뭐뭐 하자는. 왜 얘 바꿀 수 있죠? 얘 누구 축약한 거야 이거? Let us, us가 들어가 있죠. 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찾아보는 게 어때? Something 무언가를 Something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That 관계사지.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하는 니은 사운드 뭐뭐뭐하는 어떤 거? You love to do 네가 좋아하는 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자 봐 여기 왜 관계대명사가 맞죠? 갑니다.
3대 천생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3대 천생연분 뭐 있었죠? 1대 천생연분 얘기해보세요. 시작.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되는 게 1대 천생연분. 2대가. 그렇지. 얘가 타동사라면 반드시 목적어 와야지만 의사소통이 된다고 그랬고, 3대 천생이 주동사에 있고 타동사면 목적어 다 있는데 전치사에 있다면 그게 있어야지만 문제가 완벽한다고 그랬죠? 근데 잘 봐. 주격관계 동사는 뭐야? 얘가 없거나 얘가 없는 게 주격관계. 물론 여기도 여기 없는 게 주격관계 동사. 그지? 그러니까 다 뭘로 출발해? 뭘로 출발해? 대신에 WC 뒤에 뭘로 출발해? 동사부터 출발하죠, 무조건. 그리고 또는 얘가 없거나 얘가 없으면 얘도 관계되면서, 얘 없는 걸 주격관계되면서, 얘 없는 걸 멍격관계되면서, 목적격관계되면서, 그죠? 자, 갑니다. 보세요. 자, 1대 천생연분 있죠? 응, 있어. 자, 투드는 동사 뒷자리에 목적으로 왔죠. 우리말에 것이나 기하려고, 그죠?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뭐 이거 하는 것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요거 보세요. 얘 누구 출신? 누구 출신이야 얘? 동사 출신이죠? 두 명 뭘 하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원래. 근데 있어 없어?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멍격관계되면서, 목적이 관계되면서, 목적과 관계되면서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거 뾰로롱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 글이 있다가 아무리 없이 명! 명! 언제든지 나온다고 그랬어, 그죠? 목적과 관계되면서는 항상 생략할 수 있어. 목적과 관계되면서입니다. 이 두 개의 목적이 없는 거죠. 이거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관계되면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예? 그거는 잊으시고 이 3대 천생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쨌든 선행사가 띵이니까 된 말고 뭐도 가능해? 시작? 위치 가능하죠? 근데 뭐는 쓰면 안 돼, 여기에? 후는 쓰면 안 되죠. 물론 와도 안 되고, 그렇지. 후는 절대 안 되고, 그지? 왜 안 돼?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오케이, 정확하게 보시면 분석하셔야 돼. 엔딩. 그리고 나서 게스트알티 시작하래요. 게스트알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동사입니다, 얘는 지금. 게스트알티 시작하래요. 뭐를요?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이제 엔드니까 엔 그리고 나서 why don't you gestalt right away 이렇게 나간 거죠. 또 앞에 똑같은 거죠. 자, 갑니다. first 처음에 우선 먼저 여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이 표현 외우셔야 돼 이거. 무슨 뜻? keep an eye 눈을 keep 유지한다. 눈을 유지한다. 어디에? 어디에? 오, 그지? 눈을 거기다 때려 박으라고, 그지? 거기다. 눈을 거기다 때려 박으라고, 거기다 킵 해놓으라고. 그게 주시하다 이 뜻이 되는 거지? 뭘 응시하다? 오케이, 요 표현. 출제됩니다. 뭐에, 저기, 응시하라고요? 주시하라고요? Keep an eye out for. 한 단어처럼 암기하셔야 돼. Keep an eye out for. 어디, 어디에? 특별한, 구체적이었다는 활동들에. 그죠? 그걸 잘 보라고. 또 나왔네? 명사 뒤에 that. 관계사지 묶어줍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라고요? 뒤에 끝까지. 해석 문제 해봅시다. 우리말 하는 뒤엔 우리는 관심이 있다를 뭘로 바꿔? 있다라는 다자를 빼가지고 관심이 있는을 붙이죠. 영어는 그런 표현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명사 뒷자리에다 대슬 씌워서, 만약에 주어동사가 필요하면 이게 접착제가 필요하잖아. 주어동사가 필요하다면 접착제 씌워서 명사 뒷자리에다 두는 것 뿐입니다.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관계 대명사. 자, 따집니다. 해석부터. You are really interested. 네가 진짜로 관심 있는, 진짜로 좋아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그죠? 관심을 기울인 게 어때? 이렇게 했어? 자, 따집니다. 시작. 1대 천생부 따집니다. You are really interested. 얘는 요즘 많이 효용사를 인정하는 분위기에, 그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형용사 문장이 완벽하게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예, 얘 뒤에 뭐가 없어 지금? 뭐가 없어? 이거 없지? 3대 천생이 없잖아. 3대 천생이 없잖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언제든지 생략 가능해. 그지? 그래서 명이 항상 나온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목적격 관계되면서. 그 당연히 예 앞에 선행사 액티비티니까 뭐는 바꿀 수 있어. 시작. which 뭐는 안 돼? 또? who는 안 돼. 이유가 앞에 명사와 선행사 있긴 있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뭐 다 쓰는 거잖아. 다 쓰니까 다 씁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 뭐 개나 소나 다 쓰면 대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뭐 그지 내 관계대명사 이런 뭐 활용하고 싶으면 그냥 대선 그냥 다 쓰면 돼. 대만 쓰면 돼. 그냥 그지 생각하고 있어. 야
우리가 사람이니까 후수가 뭐 사물이니까 위치 있을까? 그쯤 되면 앞에 내 외국인 한 명도 없죠. 다 절로 갔잖아. 생각하고 있으면 언어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어쨌든요, 대수 뭐다 쓰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돼. 오케이, 좋아. 갑니다. Make sure. 무슨 뜻? Make sure. 뭔 뜻? 사실 이거 명령문이죠. 맨 앞에 이거 유 없이 나왔으니까, 그죠? Sure 원래 무슨 뜻? 확실한이라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상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뭘로 발전해?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뜻이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젠장, 이런 젠장, you are 이렇게 나가네. 여보세요? 그리 있다가 여기 유생략 한 거지. 유생략 했으니까 시작. 명, 동, 명동. 이 사람이 뭐 생각됐어? 생각됐죠. 대답이 명사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뒤에 말을 것이나 라고 사운드 붙여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반드시 뭐뭐해라. 뭐라는 걸 아는 걸 해라. 그죠? 대답이 명사 없으니까 반드시 뭐라는 것을 하냐면. 네가 be ready to take advantage. take advantage 오는 무슨 뜻?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요. 뭐뭐를 이용하다. 응? 뭐뭐를 이용하다. 물론 뭐뭐의 장점을 이용하다 해석해도 상관없고. 자, be ready to는 be ready to. 뭐뭐할 준비를 하다. 그지? 그 여기만 따로 읽어보세요. 여기만. you부터. you are ready to take advantage of. 그러면 너는 뭐뭐의 장점을 그죠? 이용하는 어떤 준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지? 거기서 붙이면 됩니다, 그지? 반드시 뭐뭐해라. 뭐라는 걸 아는 걸 해라. 네가 준비라는 걸 해라. 뭐뭐를 이용한다는 것을 준비하는 걸 해라. 이런 얘기죠, 그냥. 어떤 기회들, 어떤 기회든지 네가 그걸 이용할 준비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꼭 여기는 사실은 꼭 걸라고 붙이면 약간 좀 매끄럽지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붙이지 않으면 돼. 그냥 이것만 읽으면 돼. 반드시 뭐 해라. 준비를 해라, 네가. 기회를 이용할 준비를 해라. 그냥 이렇게 그냥 매끄럽게 좀 유연하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갑니다. Available to you. 요거 뭔 뜻? 우리 배웠어. 이용 가능한이 돼. 어디 뒷자리? 어디? 명사 뒷자리잖아? 아, 형용사 9? 여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available.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관계사? 이용 가능한 기회. 너한테, 너에게 이용 가능한 기회를, 그죠? 활용할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현대용 오면서 보세요. 원래 사실은 효인사구의 지금 탄생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꼬박꼬박 적었었어요. 응? 근데 얘, 내용을 전달하는 핵은 누구예요? 얘뜻 있어? 역할만 있죠. 얘뜻 있어? 얘도 역할만 있어, 사실은. 앞말과 뒷말 연결해 주는 거. 앞말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뭐뭐 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기능만 있잖아. 이 핵은 누구야? 얘죠. 내용의 뜻을 전달하는 핵은. 그래서 어떻게 돼? 현대에 오면서 얘하고 얘를 생략해 버리는 거야. 없애 버리는 거야.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응? 그래서 뭐가 나와? 명사 뒷자리에 형용사 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야. 이용 가능한 기회. 어떤 기회든. 자, 요 표시 무슨 표시? 콜론. 두 가지가 있어요, 얘. 예시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반대 대조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요 구조는 고3 때 실전 수능에서나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시 구조로 기억하시면 돼. 거의 90% 이상 다 예시야. 왜냐, 잘 봐. 이용 가능한 그런 기회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준비를 하래. 반드시 그걸 하래. 근데 이용 가능한 게 뭔데? 기회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설명하자, 지금. 이거 찍고. 뭐라고요? Sign up for program.
외우시고 계시지 이거? 그치, 뭐뭐에 가입하다. 가입하는 거, 가입 프로그램. 그리고 또 토크 위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얘기하기. 또 마지막에 엔드 쓰고 여기도 조심해야 돼. 잡아. 신청한다, 말한다, 엔, 킵. 똑같이 맞춰줘야 돼. 동사, 동사, 엔, 동사. 그래서 킵 뭐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get involved. 우리 get involved는 involved 자체가 우리 뭘 포함시키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get involved도 요즘 많이 씁니다. 먼동태구죠. 일단 보면 수동태구죠 저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어디 참여하다, 그지? 뭘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 참여하는 거야. 관련되다. 그러니까 뭐 참여하기, 그지? 근데 여기서 또 따로 떼어서 봐야겠죠? 그냥 보면 안 되지. 또 end 뒤에 keep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end 뒤에 keep 쓴 것까지 좋았는데 뭘 연결해도 또 keep 뒤에 뭐 나왔어? ing. 무슨 뜻? 계속해서 ing 하다. 계속해서 ing 하다. keep 플러스 ing. 유명한 표현이지. 계속해서 ing 하다. keep 뒤에 왜 ing 나오는지 아세요? 동전 나타내면 이것도 있잖아. to get도 있잖아. 이거 쓰면 안 돼. 왜 계속해서 ing 하다의 뜻으로 keep 뒤에는 ing만 올까? 블루클럽이로냐 이것도? 네? 이미 했고 한 번이라도 하고 있었던 거, 경험했던 거, 그걸 레포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씨,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계속 기다리기, 그죠? keep 플러스 ing, 계속해서 기다리다.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keep 뒤에 ing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 조심하세요. keep ing 5까지도. 그래서 get involved 저 수동태 표현으로, 그죠? 어디 어디 뭐 관여되기, 관여하기, 뭐 포함하기, 포함되기. 자, 된. 그리고 요거 시험 무조건 나오죠, 이 표현. 쓰라고 하죠. 또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그죠? 풀어서 낼 수도 있어요. 1, 2, 3, 4번 중에, 그죠? 저 뜻과 비슷한 표현을 아래 1, 2, 3, 4번 고르시오. 할 수 있어요, 어휘 문제로. 자, 무슨 뜻?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stick. 동사예요, 그죠? 명령문. 왜 자꾸 이런 걸 따지냐면 제가 명사 자리에 가면 막대기야, 막대기. 그죠? 동사는 무슨 뜻? 찌르다, 때리다의 뜻이 있어. 당연히 막대기로 찌르잖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막 때리면 어떻게, 계속 때리면 어떻게 돼? 피가 처철 나지. 계속 더 때리면 피가 응고돼서 막대가 여기 붙어. 때리다가 이거 안 떨어져, 이 새끼 봐, 이거 안 떨어져, 이거 안 나, 안 나? 그래서 붙이다의 뜻이 있어, 스틱이. 그래서 물론 봐봐, 너의 발을 어디다 붙이라고? 아니 찔르다 해도 상관없어. 발을 찔러 이렇게 해도 돼. 어디에? 물속에. 이게 무슨 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이거 해보라는 거지. 지금은 해 못 보잖아, 밤이니까. 낮에 해봐야 되는데 밤에는 뭐 달 봐야지 해를 못 봐요. 좋아. 그치? 그러니까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또 나와서 겉붙입니다. Your true passion are. 너의 진정한, 다 꾸며줄 말이죠, 얘. 너의 진정한 열정이 겉. 이거 안 돼, 그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잘 봐. 문장 중간에 분명히 what이 나왔는데 이거 겉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겉 안 되면? 그렇지. 지해석하면서 얘 뜻이 살아난다 그랬지. WH 워드는 지를 붙이는데 무조건 딱 뜻이 살아나요. 그럼 갑니다. 찾아보세요. 너의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없어? 위치 쓰면 안 되지? 왜? 앞에 선행사 없음께. 자, 갑니다. 오케이. 자, some of you mighty. 자, 이거는 하나의 주어로 표현하고, 너희들 몇몇은 mighty. mighty하고 매일은 무조건 뭘로 해석하자고? 제일 많은 뜻, 고등학생들은 일지도 모른다로 다 해석하세요. 무조건 일지도 모른다. 메이가 물론 이제 가능이나 허락 이런 것도 있지만 뭐뭐 일지도 모른다의 뜻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 일지도 모른다고요? 찾을지도 모른대. 여보세요? 엑스 나왔어. 삼형식이지? 그것을 찾을지도 모른대. 이런 젠장. 뭐 나왔어? 행위사 나왔지? 매등시? 오형시. 뭐뭐를 뭐뭐라고 찾다. X를 Y로 찾다. 그것을 어려운 상태로 찾는다. 찾을지도 모른다. 그죠?
딱 지금 뭐 얘기하고 싶어요, 원장님 지금? 그렇지, 감옥 조심 목적어. 응? 기억납니까? 다시 갑니다. Find, Make, Think. 많이 안 써요. 몇 개 없어요. 요거, 요 정도. Believe. 여기 뒤에 명사 자리가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요거 오거나 명사 자리에 문장이 올 수 있어요. 절이.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Y가 와요. Y. Y는 당연히 이렇게 현사도 오고 명사도 오지만 X가 열나짬뽕 길어? 이 자리 이수 전부 다 뒤로 대쫓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감옥조 진목적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뒤로 사라지니까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이시 남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리고 얘 원래 to. 자, 동사 뒷자리였었지. 그러니까 얘도 원래 뒤에 가서도 얘 뭐 붙여야 돼? 원래 무슨 값을 갖고 있어서? 것이나 기 사운드. 이 대시 발견되면 앞에 명사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이 대뚜 저 뒤에 가서도 것이나 라고를 붙여서 사운드를 붙여야 돼. 오케이, 감옥 진목이야. 갑니다. 어딨어? 찰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렵다라고 찰지도 모른데. 얘 원래 무슨 사운드 갖고 있었다고? 원래 어디 있었어? 얘 여기 있었잖아. 여기. 그치? 동사 뒷자리 2였었어. 그러니까 얘 원래 것이나 기 사운드 갖고 있었어. 그냥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렵다라고. 뭐 하는 것이요? Discover. 발견하는 것이요. 완 나왔어. 겉붙입니다.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걸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자, 말로 해보세요. 이거 원래 어떤 문장으로 돼 있어서 시작. Some of you might find what you really like hard. 이렇게 돼 있었지. 그죠? 그 자리 뒤로 싹 보내고 그냥 이쓰고 보낸 거야. 안 적어도 되죠? 오케이, 좋아. 서양식은 이걸 좋아합니다. 서양식 애들은 먼저 이걸 뱉고 싶은 겁니다. 어렵다란 말을 뱉고 뭐가 어려운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서양식 사고라고 그랬어, 그지? 동양사고는 뭐야? 아, 이렇게. 아,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씨, 그걸 발견은 한 게 말이야. 어디가 알다시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렵다고. 야, 그거부터 얘기해, 그거부터! 그치? 답답해, 뒤집니다, 동양의 사고는. 근데 물론 이제 역사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슨 문화? 그렇지, 유고민하면서 주로 무슨 문화? 성냥 나온다, 그치? 성냥 좀 너무 야한 단어 같다, 좀. 왠지 지금 들으니까 갑자기, 야, 네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야한 단어처럼 들리냐? 어? 내가 퇴폐했나?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죠 있었어요. 물론 전쟁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농경 문화, 서양이 주로 농경을 기반으로 했던. 그러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급한 게 없어요. 근데 서양 애들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동사에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앞으로 빨리빨리 나갑니다. 빨리빨리 먼저 전달하고 설명하는 언어 이렇게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어쨌든 그거 나중에 보시고. 자, 댄 그리고 아, 잠깐입니다. Stick to your school word. 계속 명령문이에요, 그죠? Stick to. 아까 그랬죠? 찌르다. 그러면 그 어디에 붙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Stick to 어디 어디에 그걸 붙여라. 너의 school work 그러니까 학업이죠, 학업. 학업에 붙여라 하니까 학업을 고수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Stick to 어디 어디에 고수하다. 이런 표현을 발전합니다. Stick to 어디 어디에 고수하다. 학업에 고수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한테 그 어떤 애 열심히 공부하고서 어 탤런트야. 당신 누구세요? 저 고수인데. 진짜 탤런트가 고수가 공부하고 있어. 당신 지금 학업에 고수하고 있는 거야? 고수가? 근데 학업에 고수해. 저 학업에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앤 그리고 여보세요. 앤드니까 여보세요. 뭐랑 병렬? 명령문 앤 명령문 요거를 뭐 to pay 그지 pay ing 붙여서 paying 이런 거 안 돼 절대로. 오케이, pay close attention to. 자, close가 한 단어 따로 들은 거고 원래 본래의 뜻은 pay attention to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지. 이것도 중요 표현입니다. 이것도 pay attention to 무슨 뜻? 그렇지, 어디 어디 집중하다, 그지? 몰두하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해석이 돼 있어요. 클로즈는 원래는 가까운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해를 하라고, 자꾸 이해하려고 넣으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는데 아주 가까이 집중해라. 그러니까 면밀히 집중해라. 뭐 주의 깊게 집중해라. 다 됩니다. 그죠? 정답은 없어요. 뭐에, 그죠?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학교 과목에.
어? 이런 젠장.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명? 명. 보여? 유빈아? 이거 생략된 거 보여요? 응? 대답해. 명사 있으니까 우리말 뭐 붙여야 된다고요? 하는 니은. 읽어보면 시작. 학교 과목에 집중하래요. 뭐뭐뭐 하는 과목? You are better at. 당신이 더 잘하는 과목. 이게 없으면 요것만 읽으면 무슨 뜻? 네가 뭐뭐에 잘하다. 우리는 잘하다를 잘하는이라는 말을 우리는 바꿔요. 한국말은. 영어는 이렇게 자리합니다. 그지? 자, 따져야겠지. 여보세요. 유빈아. 자, 보세요. 주어, 동사, 일대천습이 있지. 얘 형용사를 비교급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대천습 연분이 아니라 그냥 일대천습 문장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그러니까 얘까지는 의사소통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나왔어? 시작. 전사가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요 어디 갔어? 얘가 대명사 처리돼서 얘가 사실은 원래 있었는데 얘가 뭘로? 대신에 WH 위치로 대명사 처리돼서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문장 연결하려고. 그죠? 근데 목적격은 언제든지 생략. 그래서 명령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오케이, 좋아요. 이거 빔이 이게 색깔이 또 노래지네. 이거 이상하네. 좀 오래 쓰면 몇 시간 쓰면 이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래 흰색이지. 심지어 노란색으로 나오잖아. 내가 저기 촬영한 거 확인하다가 알았어. 처음에 계속 흰색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노란색으로 비춰져. 그러니까 이게 좀 장시간 사용했을 때 한 3시간 이상 사용 뭐 가까이 사용하면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구한테 문의해야 돼? 자, 갑니다. 계속 명령문 하죠. 명령문입니다. Take your time. 뭐래? 시간을 가지시고 and 똑같아. 얘랑의 병렬. 아까 똑같죠? Keep plus ing. 계속해서 ing 해라. Keep doing what you feel like doing.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계속해라. Feel like이 무슨 뜻? Want의 뜻? 그죠? 얘도 보세요. 얘도 동사 뒤, 얘도 동사 뒤 아니지잖아? 그럼 얘도 사실은 무슨 사운드를 갖고 있어? 기본? 겉사운드? 그럼 여기만 읽어봐. 네가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잖아? Want it? 원한다? 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얘 거기다 겉붙이면. 다시 한번. 계속 하세요.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하세요.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쓰면 안 돼? 위치 쓰면 안 되고. 얘는 당연히 완만 써야 되죠. 뭐 후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왜가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선인사 없기 때문에 얘 관계되면서 맞아. 와 관계되면서 맞아요. 내가 이번에 저기 아, 수능 특강에서 그 어법 그거 설명하다가 아 정말 진짜 영어 선생님들도 모를 만한 어법 문제 있는 거 봤어. 미친 줄 알았어. 나 그거 설명하다가 기절한 줄 알았어. 아, 난 설명 가능해. 근데 진짜 영어 교사급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학생들이 푸는 문제로. 어쨌든요. 얘 왜 대명사 맞는지 아세요? 확인해 보면 되죠. 시작. 일대천생분. 얘 한덩어리는 이제 동사 표현이죠. 물론 얘를 동사로 보고 얘를 전사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를 전사로 본다면 전사 뒤에 뭐가 온 거야? 명사가 온 건데 동작의 표현이 온 거죠. 그냥 동사는 못 오니까 ing 그지? 가발 쓰여서 온 거잖아. 그렇게 봐도 되고 feel like 한덩어리 봐도 되고. 어쨌든 그러면 목적어도 맞는 거고 얘를 동사로 보고 얘가 전사로 본다면 전사까지 완벽히 온 것 같죠. 뭐가 없어? doing은 하다 그러면 뭐를 하다가 없잖아 지금. 목적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 맞는 거지. 그래서 대명사 맞는 거야. 여기다 만약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게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래. 이게 수능이 단골손님이야. 제일 많이 나와 이거. 맨날 나와. 단 진짜 단골손님. 근데 대뜻 뜻이 것이잖아. 뜻은 똑같아. 이거 봐. 계속 하세요.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대뜻 똑같아 뜻이. 근데 대뜻은 뭐가 아니라고 얘는? 앞에 명사가 없으면. 대명사가 아닙니다. 명사절 접속사지. 명사절 접속사는 그냥 문장을 데리고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대명사가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doing 뒤에 이게 없잖아. 그럼 얘는 지금 대명사가 아닌데 얘가 역할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시답이라는 거야. 이게 단골손님이야. 수능어법에 나오는 거. 이걸로 구별해서 이제 찾는 거야. 대시냐 와시냐. 어쨌든 갑니다. 또 갑니다. 뭐 for the next days. 여보세요. 뒤에 수치 나오면 이것도 자리예요. 뒤에 숫자 나오면 이 for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 원장님처럼 얼굴 통한 유빈아. 그렇지? 뭐 동안? For the next 30 days. 다음 30일 동안.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계속 그냥 하래. 내가 지금 똥 싸는 거야. 그러니까 30일 동안 계속 똥만 싸라고. 나중에 뭐가 되고 있는 거야, 그지? 방귀대장 뿡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기 꿈을 찾는 거야. 니네 뭐 보면서 컸어? 초등학교 때. 다섯 살 때 뭐 보면서? 그 시대마다 그 캐릭터가 있죠? 니네는 어느 세대야? 혹시 이거 아냐?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뾰로롱! 뭐 세일러문? 파워레인저? 그래? 나 잘 모르겠다 그건. 왜냐면 니네가 클 때는 나는 이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 애들 그 맨날 보는 거 보다 보니까 그지 뭐 영원히 뭐 뽀로로였다가 그죠? 이제 쪼는 정도 시기가 지나면 뽀로로가 이제 지나죠. 그리고 나서 요즘은 신비아파트 애들 인기 많아. 신비아파트 귀신 나오는 그런 이거 있어. 애들 귀신 되게 좋아해 하여간에. 아니 귀신 막 여러 가지 귀신 나와. 머털도사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때 보던 건데 그거? 재밌어요. 그지? 그 노래도 알아. 타리 타리 탈 타리 터리 터리 털도사 타리 타리 털도사 그 노래 있잖아 그거. 묘선이 아 예쁘지 묘선이. 머털이가 좋아하는 머털도사가 좋아하는 여자이잖아 묘선이. 묘선이 이름이 묘선이잖아. 몰라? 뭐라고? 나중에 머리 다 빠지지 않아요? 다 빠지지. 탈모. 야, 이거 공익 광고냐? 그 나중에 이제 광고 나오지 모털도사 그지? 모발 부탁해요. 광고 보고 약간 진정한. 지금은 이덕화 알지? 이덕화가 요즘은 이제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서 뭐 그런 뭐 가발 광고나 그런 것도 하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대머리인 걸 정말로 숨겼어. 진짜 다 아는데도 말도 못하게 못 꺼내게 해서. 정말 기분 나빠하고 막 진짜 막 누가 얘기라도 꺼내면 진짜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래서 정말로 그걸 꽁꽁 숨겼어. 근데 사실 암암리 다 알아 아는 사람들은 소문이 퍼지잖아.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엄청 썼어 그거 티 안 내게 하려고 정말로 엄청 저기 신경 썼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퍼지다가 지금 이제 뭐 만연하게 퍼서 아예 맨날 CF도 찍고 그러는데 옛날 그 사람이 한창 활동할 때만 해도 자기가 그 대머리라는 걸 절대로 알리지 않는데 알지만 사람들도 좀 얘기 못하는 무서워서. 근데 한번 어떻게 적발됐냐면 이 사람 연예인 축구하고 있어. 연예인 축구다 이런 거 하다가 공 날라왔는데 헤딩 빵 이게 날아간 거야. 와 보고 싶다. 그래서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거 빨리 잡아야 빨리 썼는데 얘가 녹색이야 녹색. 잔디를 갖다가 이렇게 쳐 잔디를 자기 모발을 놔두고. 급한 마음에 잔디를 뜯어가지고 그지? 잔디를 갖다 이렇게 던져. 그게 더 웃긴 거야. 물론 잔디 했다는 건 내가 지어낸 얘기고. 그래서 내가 적발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중대부고 나왔다 그랬지. 거기 우리 부속 초등학교 있었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아 여기는 명 진짜 돈 많이 있는 애들 귀족학교야 귀족학교. 중대부 얘네 학교 이름을 우린 중대부고 얘네는 중대부속 초등학교 중대부초 이렇게 부르나? 좀 귀족학교였어 얘네들. 아 우리 고등학교도 지금 그 강남이 거기 그 유명한 요번에 그 사건 터진 그 숙명여고 있죠? 우리 학교 옆이 숙명여고야. 우리 학교 있고 그 바로 옆에가 숙명여고 같이. 나는 남고였고 지금은 남녀공학이고 여기에 누가 다니냐면 그 이덕화 아들이 다녔어 아들. 초등학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아들이 있어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야, 너 아빠 맞지? 사실대로 얘기해 너. 근데 얘는 순진하다 보니까 이거 나가도 되나 모르겠다. 이덕화 아저씨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아들들이 물어봤어. 야, 너 네 아빠 대머리 마치 너 뭐지 솔직히 그랬더니 네 그래. 내가 적발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불었어. 내가 초등학교 다녔어 여기. 우리 고등학교가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중학교가 여기 건물이 이렇게 같이 쓰고 저 운동장이 하나에서 운동이 되게 컸어. 이쪽에 끝에 이제 여기 초등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같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옆에 가면 유치원도 있었어. 여기 유치원 이름 뭔지 알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순 유치원. 그리고 여기 위로 가면 이제 그 중앙대학교 이제 우리 학교로 가면 중앙대학교 위에 있고 같이 다 몰려 있었어. 근데 그때 남녀공학이 아니라서 우리 학교에서 좀 떨어지면 여기로 가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 중학교. 그 옆에 같이 건물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교. 다 있어, 따로 있어. 근데 지금 이게 다 남녀공학 됐지. 그래서 그때 내가 알기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나오면 이 사람 나중에 자녀는 무조건 학비 공짜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나왔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지? 그 자녀는 학비가 무조건 공짜야. 뭐 그런 게 있었었어요.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었었거든.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갑니다. 뭐 이러다 됐지? 자, 갑니다. 오케이. 자, my experience. 내 경험은 말해줍니다. 여기 잘 읽어야 돼. 우리 배운 거 나왔네, 드디어. 그지? 이거 모르면 절대로 읽을 수 없죠. 단어 알아도. 어떻게 읽어? 경험이 말한대, 나를. 근데 저 대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저거? 앞에 명사로 보고 저 관계사 처리할 거야?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해석해보면. 얘를 관계사로 보면 앞에 아니 명사 있는 걸 보고 보면 자 30일이 대략 적절한 양의 시간이다. 심을 여기 명사 뒤에 투명사니까 얘도 우리말 할 이유를 붙이고 심을 씨앗을 새로운 삶의 어떤 열정을 심을 얘 또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고 전체로 보면 여기까지고요 그죠?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인생의 열정을 심을 적당한 시간 적절한 양의 시간 이라는 나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라는 나를 얘기해 준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우리 내가 뭘 얘기했지 이것만 기억하라 했죠 너희는 일단 아니, 하나 더 한번 할까 요거 나오고 명사 나오면 옛날에는 이걸 전유사 취급했었어요. 꼬박꼬박 썼던 흔적이 있다고 그래서 1800년경 넘어가면 이 대시 나오면 이 대시 얘 명사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죠? 명사 없는 거 취급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얘 대답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 뒤로 우리말 뭐 붙여야 돼? 것이나 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런 사운드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 오면서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래서 해석이 뭐가 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에게란 말이 붙어요. 그래서 원래 투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원래는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갑니다. 내 경험은 말해준다. 뭐라는 걸 아는 걸 말해줘요. 30일이 적절한 양의 시간이라고 말해준대. 또 명사 뒤에 또 꾸밉니다. 뭐 말 시간? 심을 시간 씨앗을 우리 새로운 삶의 어떤 열정을 심을 씨앗.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나에게 말해준다고 내 경험이. 알잖아. 이거 이상을 모르면 이걸 읽을 수 없어가지고요. 얘네 주변의 단어를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단어를 나열해놨어. 근데 얘가 단어 이 영어를 그지? 쓰는 규칙이나 자리를 모르면 이 단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의미가 있어죠? 첫 번째 이거 쓰고, 두 번째 자리 동사 쓰고, 세 번째 이거 써야 된다는 게 그래야 얘가 이제 이해가 되고 이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단어만 갖다 나열해놓으면 이거 모른다는 새끼 어딨어? 모르는 인간이 어딨어? 알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자리를 나열해놨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라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니네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 학교 쌤이 데디야 그놈의 데디하는 거지.
60년째 긁어먹고 있어. 그놈의 대디야. 60년 전. 60년 전에도 나 때도 그놈의 대디야. 도대체 대디야가 뭐 어디야 도대체? 어디 아래야? 댓 위에, 댓 이하. 딱 근데 눈 귀신이랑 눈이 딱 마주치지. 착. 밑에 귀신이 그지? 멀 멀꼬라봐 싸대기. 그건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양서고등학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러네. 여기를 간접 목적어. 이거 투가 원래 없었잖아, 그지? 미니까. 여기를 직접 목적어 자리인데,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 경우라고 설명했어? 절이 오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성고등학교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교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틀린 설명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엄청 길죠. 직접 목적어 자리에 그냥 한 단어만 뱉은 게 아니라 길게 온 거예요, 그죠? 절이.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에 절이 온 건 맞아. 그 설명 맞는데, 아, 문제는 어떻게 절일 거냐고. 또 대, 이거 또 대디야야? 설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맞는 말인데. 그래서 우린 그렇게 안 가르쳐. 원래는 자, 텔레그램 원래 누구누구한테 말하다. 당연히 누구누구한테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죠?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에게. 에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전명구 있다고 보고 얘를 명사 취급하지 않아야 얘가 우리말 무엇 같은지가 결정이 돼야지만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오케이, 그 상황이에요. 오케이, 됐지? 오케이, so 그래서 why not begin? 이거 무슨 같은 표현? 적으세요. 요거 같은 표현이에요. 뭐 하는 게 어때요? Why not begin?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Something, 무언가, 어떤 걸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자, 여기 명사지, 정해지지 않은 명사. 근데 갑자기 또다시 뭐 나왔어? 또 명 나왔죠. 생략 됐죠. 됐어야 됐죠. 자, 하느님 붙입니다. 뭐뭐뭐 하는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어때? 네가 생각하는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어때? 뭐라는 거라고? 네가 우주를 will lie. 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 여긴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아, 그렇지. 아, 이걸 잘 분석해.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정말 유연하게 빨리빨리. 잠깐 볼게. something 해놨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자, 보세요. 1대 선생님은. 자, 얘 2대 선생님이지? 뭐가 없어요, 어디에? 요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 써야 되는데, 언제든지 목적 경우 생략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 보세요. 요걸 잠시 여기를 다시 빼보면. 너는 생각한다. You will like. 네가 좋아할 거라고. 여기 보세요. 여긴 또 뭐죠? 명. 그렇지. 동. 명. 동. 이거 뭐예요, 이거? 대생략됐죠. 지금 여기에 생략된 대가 여기에 생략된 건 전혀 다른 거죠. 왜? 얘는 명사 있지만 얘는 명사 없잖아. 그 얘 뒤를 여기는 어떻게 볼 때 돼? 우리말? 거시나라고. 그지? 여기 말고 보면 네가 좋아할 거다에다가 좋아할 거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 근데 이거 이렇게 뒤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국말이 돼. 그래서 원래 영어는 그냥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좋아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you think you will like 이런 어순에 계속 익숙해져야 돼. 영어는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계속 뱉는 언어입니다. 물론 뒤에 주어동사를 또 뱉으려면 그 사이에 접착제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또 조동사를 뱉으려면 또 그 사이에 접착제를 뱉으면 되고, 계속 조동사를 뱉는 언어야. 오케이. 잠깐입니다. 그리고 give it a shot. 이것도 외우셔야 돼. 이게 무슨 뜻? 이것도 똑같은 단어, 그죠? 예. Why not begin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잖아요. 이것, 그것을 뭐하래? shoot. 쏘래. 쏘아보시는 게 어때요?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저 윌리엄 테리 그지? 자기 아들 세워놓고 그지? 사과 딱 올려놓고 그지? 아들 그 사과 맞히잖아. 부슬부슬 떨다가 탁 맞췄는데 그지? 잘못 쐈잖아 그지? 윌리엄 테리 아들 눈깔로 날아가면서 사화살이. 그 어떻게 됐어? 윌리엄 테리 아들이
이렇게 내렸잖아. 날라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과 명중했잖아. 가만히 있어서 눈을 관통할 뻔했어. 근데 윌리엄 테리가 거기서 있다가 아들이 살짝 밧줄에 묶여 있었지만 살짝 움직일 수 있었어. 아, 그래 어떻게 돼? 윌리엄 테리 아들이 거기서 사과 따고 주려고 그지 쏘세요 그랬는데 소녀시대가 와서 소녀시대가 그지 이렇게 쏘고 있어. 뾰라랑 아니면 쯔위가 그지 그 추석 때 하는 행사인 줄 알고 와서 그지 쏘고 있어 양궁 그렇게 쭉. 쯔위 뭐라고? 마주도 행복하다고 쯔위한테 맞으면? 눈깔이 하나 없어져도? 어머 그렇지 쯔위가 결혼만 해주면 그지 괜찮지? 눈깔 하나쯤이 없어도 뭐 어때? 쯔위를 얻는다면야 뭐 응. 쯔위하고 거기 뭐야 누구야 요즘 핫한 애들 그 누구야 마마무인가 마마무? 마마무의 그 한 명 있잖아. 시골틱하게 생기네. 화사약 이름이게? 걔는 어때? 어, 너 그게 되게 매력적이던데? 제가 나와서 준비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걔 어때? 걔 아니, 처음에 못생긴 것 같았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만. 상당히 매력적이던데?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애들이 매력적이야. 같이 이렇게 왜 연애하고 나중에 결혼해 살잖아. 그럼 그런 여자애가 차라리 오히려 더 사는데 재밌어. 매력적인 여자들이. 이쁘기만 하면 안 돼. 굳이 요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한예슬. 크 한예슬. 한예슬. 와, 그 미모는 아직까지도 식지 않았어. 한예슬. 크 요즘 그 파파라치 그 뭐 찍는 그 걔랑 그 파파라치 그 위주로 하는 드라마 지금 나오잖아요. 요즘 그. 한예슬 있어. 아우 거기 보면 어우. 그래도 나는 누가 제일 좋아? 조부아가 제일 좋아. 왜 좋아? 가운데 빼면 좋아.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난 고이한테 써먹을게요. 안드로메다? 예. 네, 그 은하교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북한에서 유래된 말. 맞아. 북한에서 유래된 말인데. 갤럭시? 아이, 야 설마 뭐야? 아, 야 이상형. 몰라. 다음 뭔데? 북한에 전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가난해서. 가난해서 북한에 전기 안 들어온다. 아, 그래서 야 북한에 전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네. 어. 일리가 있는 말이군. 아, 근데 일리가 안 돼서 그런가. 어. 성준 선생이랑 거의 수타고 읽으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안드로메다. 그렇지. 아주 좋았어. 근데 살리지 못했어. 내용은 좋았는데. 원장님 한번 리뷰 해주세요. 응? 1인 2역으로. 그 북한 가서 고저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삽니까? 불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 이거라고. 옆에 그지? 들어옵니다. 저 휴대폰 갖고 와서 세메다 안드로메다 폰 갖고 왔어요. 와, 안드로메인데. 여보세요. 그렇지? 어, 땀 난다. 그렇지. 어,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그렇죠. 어, 기브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꼭. 어, 시도해 보래. 보다 다리 또 전사 저 수치나고 포나우스에 동안 했대. 다음 30일 동안 또 그걸 또 그죠? 한번 쏘보시는 게 어때요? 쏴보래. 그러니까 시도해보라고요. 자, 애즈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제일 깔끔하게. 만큼 처리합니다. 괜찮아. 자, 유명한 말이 가는 만큼. 이런 얘기죠. 그지? 끝. 유럽 말이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 그지? 이해됐잖아. 그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슛! 쏘세요! 그지? 로또 볶음 제1회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휴 불이 나갔네. 우리 집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오 그래 이거라니까. 똑딱을
길게 북한인들이 늘려 얘기하는 거 어떻게 방법 아세요? 똑딱. 길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말. 북한인들은 늘릴 수 있어. 시작. 똑이니 깨니 딱이야요. 똑이니 깨니 딱이야요. 시계가 똑딱똑딱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계가 고조 똑이니 깨니 딱이야로 가요. 불이 안드로메다. 시계가 똑이니 깨니 딱이야요. 여보, 여보라고? 자, 빨리. 뭐라고? 아니, 안 꺼졌지? 어? 꺼졌어? 어두워져서 갑니다. 빨리 보세요. 자, 슈 쏘세요. 달을 향해 쏘세요. 자, 이분이 풀죠. 일단 이거 저 부사절, 부사절. 뭐뭐 일지라도 그죠? 네가 놓칠지라도 너는 뭐 할 거라고요? 랜드 착륙할 거래. 어디 사이에? 별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놓칠지라도 별 중에, 그러니까 중에죠, 그죠? 뭐 무슨 중에? 어멍은 어디 사이, 뭐뭐 중에니까 뭐라고 그래? 관세음보살. 중에 나왔잖아. 관세음보살. 아~ 궁예 4달러. 우와. 응? 아니, 중예. 중예, 그지? 궁예 아니야, 얘 궁예. 원래 궁예 친구가 누구야? 중예 4달러. 4달러 하면서 그지? 궁예 관심법.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네가 직접 몸에 거기가 착륙하는 게 아니라 별 사이에 착륙한 게 아니라 그 쏜 화살이 그지? 이것 중에 하나 이제 거기에 착륙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을 거다라는 거죠. 야 이런 무리수가 어디 있어 그지? 그냥 무조건 쏘면 돼? 그거잖아 그지? 우리 참새잖아. 참새가 전기줄 쫙 앉아서 그지? 얘라이 쏘면은 총 쏘면 한 마리라도 맞겠지? 빡 쐈는데 어떻게 됐어? 저 맨 끝에 맨 뒤에 있는 참새가 죽었잖아. 앞에는 한 마도 안 맞고 왜 죽었어? 맨 끝에 있는 애.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는데 쫙 쐈어. 야 이거 한 마리 맞겠지? 쫙 쐈어. 포수가 빵 쐈는데 쫙 끝에 있는 참새가 죽었어. 어떻게 죽은 거야? 끝에 있는 참새가 누가 뒤졌나 쳐다보다가 이렇다. 누가 맞았지? 쳐다보다 지가 맞아 죽었지. 그거 어떻게 돼? 갑자기 맞고 나서 별이 뾰뾰 보이고 그지? 이제 눈 감기고 불 딱 꺼지지. 그래서 뭐라 그래? 안드로메다. 그렇지? 핸드폰 불도 안드로메다. 그렇죠. 자, 이거는 다시 좀 정리할게요. 시간 관계상 2분 2분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지? 여기까지 동영상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 이거 끝난 거지 이거? 아니요. 아 어디 있어? 아 더 있나? 아니 안 끝났구나.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이거 가져오시고. 아, 다 달려도 진짜 안드롭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